평택 성모병원에 이제는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기획을 했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 31일 날 평택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병실을 저희가 둘러봤습니다. 그 자리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우리가 에어컨들이 있죠. 에어컨들이 있으면 필터가 있습니다. 그 필터들을 갖다가 5개 방에서 다 꺼냈습니다. 그래갖고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보냈는데 5개의 필터 중에서 3개가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 RNA가 나온 거 바이러스 RNA가 나온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드로플렛이 확산이 돼가지고 퍼져 갔을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. 저희가 이제는 한 것 중에는 사람들의 동선이 있죠. 그러면서 문고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도 RNA가 검출된 거로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 예, 김진희.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는 그게 얼만큼 이 감염을 일으키는지는 조금 더 이제는 봐야지 되는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지 될 겁니다.